안녕하세요. 신즈포 건축과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하얀입니다. 오늘은 혼자 사는 여자심을 위한 모던한 외관과 예쁘게 인테리어 된 싱글하우스를 만들어 봤어요. 그럼 인테리어 영상과 스크린샷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앞으로 조금 이동하면 왼쪽으로 주방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화장실과 거실이 위치해 있어요. 네, 이렇게 화장실과 거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화장실로 들어가 볼까요? 화장실은 깨끗하면서도 로맨틱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나가서 거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곳이 지금 거실이고요. 집안이 전체적으로 추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톤다운된 핑크색과 원목 느낌의 가구를 조금 사용해서 따뜻한 느낌을 살려주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야외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집안으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2층은 혼자 사는 여자심을 위한 집이기 때문에 방문을 따로 만들지 않고 오픈했고요. 제가 인테리어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어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울도 있어가지고 공간도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그럼 이제 스크린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건축 영상이고요. 건축 영상은 음악이 없어서 조금 지루하실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봐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영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